광주시가 가전 자동차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는 30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시와 함께 찾는 내일 박람회를 열어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한국 알프스 등 가전 자동차를 중심으로 지역 60개 기업이 참여해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북구, 광산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공모, 고용안정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돼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